여보 추워. 나 옷 줘. 아 무슨 추워. 옷 줘. 아 빨리 어저께 옷 싼 거 줘 빨리.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잖아.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응.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죠. 비닐하우스는 집집마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농자재를 농기계나 뭐 조그만 농기계나 농자재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막 밭 주변에 여기저기 다 어질러 놓군요. 개판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꼼지락꼼지락 뭐 만들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공구함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저온 창고나 농자재 보관함이나 공구함이나 이제 만들려면 뭐 비닐하우스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컨테이너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저온 창고나 그런 거를 하려면은 보조 사업이 아닌 이상 보조 사업을 해도 세 평짜리 한 몇백만 원 합니다. 자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다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누나를 잠깐 이렇게 돌린 건데 뭘 쳐다봐.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폐차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 1톤 탑차 탑입니다. 탑 탑을 떼어놨는데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탑을 싹 한번 훑어줘봐. 이게 1톤 탑차 이제 고기나 뭐 식품 그런 거를 이제 싣고 다녔던 탑이고요. 탑입니다. 탑. 그리고 이제 시골에 아우 좋은 창고나 좋은 창고나 그 뭐지 냉동 창고 같은 거를 구입하거나 설치를 하려면 진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실내기랑 실내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닌 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내기만 설치를 해서 뭐 냉동 창고로 써도 되고 좋은 창고로 써도 되고 그래. 괜찮겠다.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구입했어. 공구 연장 같은 거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밭 여기저기 다 그냥 벌려놨다가 뭐 땅속에다 물고 또 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만 그런겨. 나만 그러나? 자 근데 누가 그러나? 여기에다가 다이 같은 거를 딱 만들어 놓고요 쓰면은 아주 저렴한 공구함이 됩니다. 공구함. 그리고 또 이제 뭐야 준말 농장을 해시거나 멀리 뭐 밭을 조금으로다 조금 이제 농사를 짓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삽, 괭이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아무데나 내 혼자 둔 거는 잊어먹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하나 구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좋겠다. 좋지. 여러모로 좋지. 뭐 좋은 창고도 되고 뭐 농자재 창고도 되고 공구함도 되고 컨테이너 사느니 비싸. 컨테이너 새 거 사면 2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중고로 사도 한 60-70만 원 뭐 80만 원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냐 이게 가격이 중요하잖아. 자 봐봐. 야 진짜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말해야지. 자 단돈 3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말만 잘하면 한 20만원에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장마다 틀리지. 궁금한데 저 펜까지 저 펜만 따로 떼어가지고 팔아도 이걸 누가 팔어 이거를 왜 안 팔어? 어디다 팔어? 아저씨가 그랬는데 자기가 한번 팔아봐줘 그거. 그래 어쨌거나 저거 포함인 거지 가격이. 아 이거 다 떼어가지고 써야 하고 우리 그거만 그냥 고무장 갖다 주면 뭐 돈만 원 주었네. 멀쩡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나?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거 갖고 왔으니까 저기에다가 지금 저희 농장이 어수선해가지고요 지금 살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찍어? 찍어봐. 여기서 찍어야지. 아휴. 아 저는 이 컨테이너 저기 냉동 탑을 공구함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공구함, 공구들.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건 또 어디서 나냐? 보면 뭐 아파트나 뭐 그런 데 보면은요 이런 거 종종 버리려고 내는 게 많아요. 또 이런 거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워온 거잖아. 우리 집에서. 야, 이거 해놓으면 자기 땅 속에다가 연장 묻을 일은 없네. 그지? 참. 땅 파면 겁나게 나올게요.
어찌나 묻어대는지. 딱 들어갈 것 같다. 야, 딱 좋아. 어. 집에 하나 더 있는디. 하나 더 있으면 안 맞아. 놀 데 없다. 놀 데가 없다. 양쪽에 넣으면 좋은데. 아, 저것도 못 들어. 남자가 참 부실해가지고. 야. 바짝 밀어, 바짝. 뭘 바짝 밀어? 아, 저 안쪽으로 바짝 밀어야지. 아, 저걸, 그리고 저거 펜 빼버려야지. 떼버려. 아, 일단 나중에 이거 봐봐, 여보. 일로 와서 찍어봐. 야, 이렇게 놓으면. 저러야지. 공범으로서 진짜 이거저거 다 놓고 훈련해지 않아? 아, 단점 있네. 아야, 아야, 아야. 쇼까지도 뭔가 다네. 머리를 엄청 찍었어. 어, 아파. 자기야, 여기까지 해놨는데 그때 마음에 들어? 그치. 어,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저기다 자리를 잡고 한번 놔보자. 아, 빨리 나와. 단점이 이거 목이 틀어지네, 이게. 아, 구겨지네. 아이고, 아이고. 코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큰일 나. 돌려야 되는 거 아니나? 이거 내가 돌릴까? 아이고. 돌려야지. 이렇게? 으! 아이고. 아니, 더 가야 돼. 자기야, 비켜! 됐어! 나! 봐봐. 야, 이제 저희가 이제 벽돌 같은 거를 놓고요. 수평을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야, 자기야, 세상에, 어? 20만원짜리, 아, 저희는요, 말을 잘해가지고, 20만원에 그냥 뺏어왔어요. 근데 한, 보통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되고요. 싸게 사온 거라고 어, 얘기합니다. 싸게? 아주 그냥 쫄라가지고 갖고 왔고요. 자, 세상에, 30만원짜리, 정도로 투자를 해서 어? 이렇게 큰 냉동창고로도 쓸 수 있고 저온창고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자재 뭐 농기구 뭐 공구 보관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야 대만족. 자기도 속이 그냥 훈련하지 않아? 그치. 되게 좋죠. 나 이제 뭐 찾으러 안 다녀도 되잖아. 자 여기다 그러면 정리해 놓으면. 에? 얘들 이렇게 정리하면 나 찾으러 안 다녀도 되지. 어. 자 잠깐 가리품 팔고 다니는데. 잠깐 아무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뭐 용접기, 용접봉, 농약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할 게 많다. 아주. 자 여기는 뭐 이런 거. 자 이거는요 자석이에요. 자석. 어. 자석이라 이런 거 이런 어? 보관을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거 눈에 잘 띄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요 아주 좋거든요, 이거. 그지? 좋지? 아우, 좋지, 좋아. 아주. 내가 사정 안 해서 안 샀을 거잖아. 어, 한눈에 쏙쏙 들어오고요. 또, 요런 데를. 사야 되겠어. 요런 것도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몇 개 사야 돼. 어, 요런 거를, 핀스를 박아놓으면 이제, 아우, 아주 좋다. 좋네. 좋다. 자, 일로 나와봐, 이제 다시. 아이고. 자,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비닐하우스를 짓지도 않아도 되고. 왜? 아니요. 왜? 입 턴다고? 아니. 말 많다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구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고속도로 길 막히나? 막혀? 에이, 안 막혀. 쌩쌩 달려, 쌩쌩 달려. 안 막혀. 자, 놀, 이제 단풍놀이 시즌이 거의 끝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집에 나가면 춥고 고생이니까 유튜브나 보세요. 뭐 시즌이 끝나? 아직 안 끝났지. 단풍놀이. 11월 2일인데, 오늘. 아직 멀었어? 아직. 아, 단풍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겠다. 저기 밑에 지방으로.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